네, 괜찮다. 네. 도와줘. 이거 하는 거.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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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기서 멀리. 내가 말해! 왜 여주 때 대식 뛴다고 고집을 피워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십니까? 가자. 그냥 이런 내가 놓쳐서. 그렇죠. 승풍. 승풍. 얼굴에 소금 무치를 좋게 뿌리네. 미안해. 이거 너무. Sorry. 아, 근데 이거 눈에 머리 오래 있으면 화난 것 같아. 내가 행복 박스 알려줬잖아. 순동이가 알려준 행복 박스 알려주세요.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히히히 나는 오늘 하루를 알차게 잘 살 것이다.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나는 남은 하루를 알차게 잘 살 것이다. 행복하게 아자아자 파이팅. 그거 없었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긍정적인 메시지만 담으면 돼. 위시 해볼까요? 물 먹어가지고 땡기면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 매듭 짓듯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프. 어떡해. 대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대감님 이거가 없다. 이거 어디 갔나. 솔디? 안 보이면 가짜 할게요. 가짜 보이는 줄 알고. 왜 대감님이 뛰십니까? 헤엄도 못 치면서? 어젯밤에 헤엄치는 법을 다 익혔다. 네가 아니라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 대감님! 대감님 발 맞으셨다면서요? 아, 떨어지거나 좀 다. 그쪽이야 왼쪽이다 이 자식아. 아이고 저.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시길래 이런 곳에서 보자고 하신 겁니까? 우리의 중매 계약은 이 시간부로 깨졌다. 대감님 제가 다 설명을. 무슨 설명? 다시 시선을 넣어봤네. 대감님 제가 다 설명을. 무슨 설명? 살인자 주제에 무슨 변명거리가 필요하단 것이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아니 대감님. 아, 아니면 이런 걸. 정말 가볍게 한 번. 야, 야. 야호. 아니 대감님. 대감마님이 자네에게 정이 남아 관아에 고발하지도 않고 도망칠 기회를 준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게. 다시 눈에 띄면 그때 내가 관아에 고발할 것이니. 하트. 오케이 괜찮았죠? 네. 네. 하나 아가씨는 그네 타는 것을 즐기니 12호님에게 다음 날 반드시 그네를 타라 이르십시오. 죽기 살기로 연습하라고 하십시오. 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밀어줄 거네. 이 정도 해주면 돼요. 잠깐만. 네, 이 정도만 하면 돼. 와 멋있겠다. 어, 잘하네. 잘하네. 뭐지? 같이 하는 거지? 잘되네. 접으시오! 펴시오! 접으시오! 접으시오! 펴, 펴시오! 접으, 접, 펴시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아하, 거참. 뒤로 갈 때 무릎을 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거. 아, 그럼 같이 한번 타봅시다. 몸을 익히면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어.
정우씨요! 경우씨요! 앉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웃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오케이요! 방으로 쏠게. 그래서 걔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돼요. 들어가고 문 닫는 것까지 하고 닫아봐. 오공이 오케이 이렇게 잘했어요. 네 앉아보시죠. 앉아보거라. 앉아보고요. 따구리 제가 좋습니다. 제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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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네. 제가 야무지게 잘 피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오면 틀을게. 아, 원래? 아, 원래? 운동이 나오자. 진짜 너무 덥네 지금. 안... 밖에 추락구름 왔다지 않느냐? 경솔하게 굴지 마라. 가슴이 또 아프신 겁니까? 내 못 보고 죽느니 차라리 보고 죽는 것이 낫겠다. 어쩌려고 한양을 떠나지 않은 것이냐? 대감님만 눈 감아주시면 이번 주매 끝나고. 응. 네. 떠나죠. 이번 주매 끝나고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죽겠어서 그런다. 내가 너를 연모하여 상사병이 걸렸다면 믿겠느냐? 대감님께서는 조선에서 가장 똑똑하고 올곧은 선비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로 인해 상사병 따윈 반드시 이겨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예상 못하고 당연히 조공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듯한 사랑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명을 썼다니 네 과거는 따로 묻지 않겠다. 추모꾼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그저 경운제 오기만 하면 된다. 상삭병은 너를 넉넉하게 보는 것 외에 달리 치료법이 없다. 앞으로 건방서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